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19년 9월 28일 토요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9월 월말 경마, 금요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토요일, 일요일 경마가 남았는데, 자, 오늘 토요 경마입니다. 방금 전에 끝난 금요 경마, 뭐 메인 승부 적중도 있었고 A급 승부 적중도 있었고, 근데 중간에 제주 A급 부산 메인 하나가 1-3착, 2-3착. 자, 두개 모두 1-3착, 2-3착으로 승부처 두 개가 좀 아쉬움을 좀 남겼습니다. 그것까지 좀싹 잡았어야 멋지게 이기고 오는 건데, 조금 찌뿌둥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부산 경마 1경주부터 대길이지만 기분 좋게 한방 찍어 먹었죠. 7번 반지의 전설에 9번 영성호프였죠. 10번 마 바람의 여신도 대길이 준대길이 바람 불었는데, 자, 완전히 배팅권에서 꺾어내고 7번, 9번, 9번, 7번 한방뭐한 대길이 2점 몇배 나온 것 같은데요. 거기에 1번 마 3방 애니데이, 9번, 7번, 1번 해서 3복승도 한 너덧배 나온 것 같고, 자, 9번, 7번 한방 막권으로 찍어 먹고 스타트하고요. 바로 다음 제주 1경주에서도 연타로 한방 찍어 먹기가 또 걸렸습니다. 이게 9번마 동서 제왕 대가리로 놓고, 7번마 유랑극단이 대길이가 팔렸는데, 자, 우리 한방 막권, 완짝 막권 4번마 공생이었습니다. 자, 9번, 4번 완짝으로 8.3배 주력 한방으로 또 시원하게 갖다 찍어 먹고, 3복승 7번 유랑극단이 붙어가지고 한 10배 정도 나온 것 같아요. 9번, 4번, 7번 이렇게 들어왔죠. 8.3배 한방으로 갖다 때려 먹었고, 자, 또 하나 제주교차 또한방 완짱으로 또 찍어먹기 한 방이 걸렸습니다. 뭐두 배짜리 세 배짜리 대길이 준대길이 싹 걷고, 자, 9번마 충무공을 대가리로 놓고 주력 한 방이 안쪽에 있는 1번마 동백동산이었습니다. 자, 복승식 7.1배짜리, 상승식은 뒤집혀서 39.8배 뭐한 40배가 나왔는데, 자, 9번 1번 완짱으로 갖다 찍어먹었고요. 거기에 2번 흑호화랑 3복승이 또 짭짤했습니다. 1번, 9번, 2번 들어와가지고 3복승도 23.6배 짭짤한 배당으로 또 같이 돌돌 말아서 걸렸고요. 다음 부산 구경주 A급 승부였습니다. 제가 어제 요 유튜브 경마 방송에서 2번만 영천 히어로, 그다음에 10번마 통일왕국, 2번 10번 현장에서 역시나 3배짜리 대길이 갔죠. 자, 요거 2번 10번 깨러 갈람 한 놈이 있다. 제가 어제 승부처 예고를 드리면서, 자, 2번 10번 깨러 갈람 한 놈이 있다. 자, 바로 정도윤이가 기승을 한 7번마 썬더레인이었죠. 야, 현장에서 썬더레인 대가리로 놓고 10번마 통일왕국이죠. 7번 10번, 7번 10번 A급 승부로 짭짤하게 한 방, 배당이 좀, 바람이 좀 불었었는데, 뭐, 세 배짜리 완전히 꺾어내고, 복승식 5.5배, 상승식은 8.6배가 나왔습니다. 자, 부산 구경주, 역시나 A급 승부 시원하게 한방 발라 먹었고, 자, 그 다음 10경주였습니다. 12번, 7번, 7번, 12번, 쏜살이었죠? 7번, 12번, 거기에 1번마 영광의 포스 3복까지 해서, 요것도 한 대여섯 배 나온 것 같아요. 상승식은 9.2배였고, 복승식이 한 다섯 배 나왔고, 3복승 한 6.5배, 3복승까지 걸려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메인 승부였죠. 마지막 오사마리 최대 승부 한방 때리자. 달러 박스 놓고 때리자. 자, 김혜선이의 8번마 스타로드가, 우리가 세 번을 놓고 때려 먹었던 마필인데, 자, 요번 경주 빨간불 들어왔다. 자, 놓고 때리는 달라박 쌍복 대가리 한놈 있다. 바로 임성실의 1번마
파이널 에너지죠. 멋지게 쌍대가리 갖다 꽂으면서 1번, 5번 배당으로 걸렸습니다. 메인 승부 스마트 프린스 김태경이 1번, 5번 30.4배 나왔죠. 30.4배. 거기에 2번마 토아메이스의 3복승 31.8배. 시원하게 쌍복 선복 멋지게 뭐 상한가 가까이 때려 들어갔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역시나 8번마 스타로드가 3차간에 불도 못 키면서 자 우리 메인 승부 라스트 경주까지 30.4배 3복승 31.8배까지 싹 걷어먹고 자 오늘 왔는데요. 자 먹은 건 이렇게 먹었는데 중간에 아쉬웠던 제주 3경주 메인 2번 8번이었죠. 군자풍류의 8번 광해전사 2번 8번 17.8배짜리가 중간에 3번마 탄나불패가 뛰면서 야 이거 한 20배짜리 메인승부 또 하나 걸리는 건데 아쉽게 1, 3착으로 머무르고 말았고 그 바로 다음 부산 4경주가 또 바로 연타 메인이었는데 이게 또 2, 3착이에요. 야 이게 대가리 뚜껑 열리대요. 5번마 라움타운을 대가리 놓고 때렸는데 5번 12번 한 20배 나왔죠. 야 그게 2번 12번 5번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3복승이 17.5배 3복승만 건지고 말았는데 자 놓고 때렸던 5번마 라온타운이 3착을 하면서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역시나 대가리 팔렸던 대끼리 팔렸던 4번마 천년의 울림이 아니었습니다. 5번 12번 2번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것도 상한가인데 3복승만 17.5배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자, 아무튼 어쨌거나 뭐 제주경마 두 개 완짱완짱 8.3배짜리 하나 찍어먹고 7.1배짜리 하나 찍어먹고 3복승 23배까지 그 다음에 부산경마 9경주 A급 11경주 메인 뭐 이렇게 먹었는데 중간에 두 개 1, 3착 2, 3착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그런 것까지 같이 다 때려 먹었으면 오늘 또 한구라 시원하게 하고 오는 그런 하루였는데 뭐 오늘 또 문자 회원님들이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어떤 분은 마지막에 또 뒤집었다 고맙다 이러고 문자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초반에 또 다 질러갖고 마지막 걸 못 샀다 이러고 아쉬운 문자가 또 오신 회원님들도 계세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자금 관리를 좀 잘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초반에 좀 무리하셨던 분들이 후반전에 못 사가지고 좀 아쉬움이 남았었나 봅니다. 항상 자금 관리 어떤 한 경주에 몰빵해갖고 승부 볼라 그러지 마십시오. 조철이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경마가 그렇게 한 경주 몰빵해갖고 이길 만큼 그렇게 만만한 게 경마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이제 토요 경마입니다. 자 어제 제가 뭐 금토일 3일 하면 10,000원이 할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또 3일 접수를 해주셨고 또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월정 회원 하루에 문자비 한 13,000원 꼴밖에 안 된다 그랬죠. 월 12회 12회 기준으로 15만원 월정 접수입니다. 자 그거 여러분들 저렴하게 여러분들께 할인을 해드리는 거니까 어제 많은 분들이 또 월정 12회 접수 해주셨는데 아직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은 하루 2만원 그 다음에 3일이면 5만원입니다 거기에 월정 접수 12회 접수를 하시면 하루 문자비 13,000원 밖에 안 됩니다. 12회 24만원 들어가는 문자가 15만원입니다. 9만원이 할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할인 혜택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조철이 계좌를 쓰는 게 농협 요 아래에 있는 게 농협 할인형 계좌도 쓰고 또 하나 그 새마을 금고 계좌도 또 하나 쓰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농협밖에 안 나와 있는데 두 개 모두 계좌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두 개 아무거나 편한 걸로 입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다행히 그래도 이번 주에는
일경주 시작 전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하루 경주 시작하기 하루 전 어제부터 입금들 해주셨고 오늘 좀 일찍부터 좀 입금들을 해주셔서 그나마 좀 운영자가 일하기가 좀 수월했다 그랬는데 자 그래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일경주 시작 전에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조금 현금으로 시키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입금을 좀 다시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과천 12개, 제주 5개입니다. 자, 그중에 과천 3경주부터 승부처 들어갑니다. 3경주. 3, 4, 6, 8, 11, 12. 3, 4, 6, 8, 11, 12. 제주교차는 3경주와 5경주고요.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 8경주. 자, 그다음에 마지막 12경주. 자, 이렇게 메인이고 제주교차 역시 또한번 때려 먹어야죠. 5경주가 메인입니다. 자, 오늘도 금요 경마 역시도 또 제주는 완짱완짱 두개 갖다 멋지게 때려 먹었는데 내일 제주 역시 또 장안가 한방 시원하게 때리겠고 자, 3, 4, 6, 8, 11, 12. 그 다음에 제주 3경주, 5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과천 6경주, 8경주, 12경주, 제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승부처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 조천스타일 유튜브 회원님들, 자, 일단 방송 스타트할 때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 자, 아직도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 조철스타일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꼭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 자, 신경 좀 써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신청 꼭좀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2019년 9월 28일 토요 경마.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국산 5군 1000m, 핸디캡으로 들어가는 3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고요. 자, 이번 3경주는 조철이 주중에 대가리 올려드렸죠. 자, 6번 마 K톱 킹입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임기현이가 1번 게이트에서 총알같이 발길 나오면서 선행받고 한 바퀴 널널하게 잡아 돌렸는데, 자, 승군전 맞았습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뭐 선행 가는 그림이고 선입도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예전에 암말이었죠. 플라이 톱킨이라고 3억 원짜리 말이었습니다. 자, 곰 아필의 새끼인데 역시나 어미 피를 좀 받아서 그랬는지 경주 경험도 쌓였고 자, 6번 마 K톱킹. 자, 요거는 대가리인데 자, 이번 경주 제가 뒤에 온리 단통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랜만에 단통 승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자, 두놈 땡땡 종칠 때까지 굳었다. 자,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립니다. 자, 오늘 과천 3경주 3박 4일 뛰어도 두놈 땡땡 단통으로 굳은 경주인데요. 자, 6번 마 K톱 킹을 놓고 자, 몇 구멍이 좀 뚫리는데 먼저 안쪽에 두 마리죠. 문세영의 2번 마 매니챔프, 박태정의 3번 마 유롱플라잉, 안병기 마방, 정호익 마방. 자, 6번에 2번, 3번. 두 놈이 깜빠닥깜빠닥 대끼리 준대끼리 가는데, 자, 어떤 놈이 대끼리 갈까요? 그 다음에 6번 마, 아니죠. K톱 킹에. 자, 그 다음 팔리는 놈이 6번 마, 아닌데요. 이게 뭡니까? 아, 여기. 외곽에 10번 마 미러클 호프, 8번 마 엑스블레이드, 11번 동해클럽. 자, 요런 마필들이 좀 대안세로 팔리고 김정준이가 기승을 한 안쪽에 4번 마 섬에 질 줄 아는 마필도 좀 팔립니다. 자, 그런데 자, 나머지 마필들은 3쌍이나 3복으로 붙여가는 마필들이고 2번 마 매니챔프냐, 3번 마 유롱플라잉이냐? 둘 중에 한 놈, 단통입니다. 자, 우리 징검다리 조철스타일 유튜브 팬 여러분들께 괜히 마번 너덜너덜하게 말씀드리면 더 헷갈리죠. 자, 일단 단통 맞고는 문세영의 2번 마 매니챔프냐, 박태정의 3번 마 유롱플라잉이냐. 둘 중에 한 놈, 당연히 한 놈은 날라가는 거죠. 자, 6번, 2번, 6번, 3번 중에 단통으로
온리 단통 두놈 땡땡 종칠 때까지 시원하게 예측권 10장 갖다 때리는 경주입니다.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는 배당은 별로 없지만 자 조철 스타일로 깔끔하게 두놈 땡땡 단통 자 3박 4일 뛰어도 단통밖에 없다. 6번 마 케이트 오브 킹에 2번 매니챔프냐 3번 유롱 플라잉이냐 단통 막건으로 한방 때리고 선복승으로 배당짜리 한 마리만 딱 붙여가지고 자 오늘이 단통으로 한방 시원하게 때리는 오늘 첫 번째 승부 과천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4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000m 핸디캡이고요. 자 요거 4경주 오늘 또 달러박스 승부 제대로 한방 짭짤한 중배당으로 하나 먹어야 되겠습니다. 예, 혼합 4군의 1000m 단거리인데요. 국산마 필이긴 한데 최근 2연속 입상에 성공을 한 다비드깃의 9번마 위너크라운이죠. 자 조철 역시 6월달 8월달 두번 경주 모두 여러분들께 대가리로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다. 자 이게 승군전 맞아갖고 혼합 4군으로 뛰어들어왔는데 뭐 1000m 단거리이기 때문에 경주도 1분 00초 01초 기록 좋습니다. 자 충분히 대가리 들어와도 이상할 건 없는 그런 경주지만 자 이번 경주 안쪽에 있는 마필들 중에 빠른 놈들이 있죠. 임기현이 5번마 어마무시, 이여기의 4번마 블랙펀치, 1번마 글로벌 보스, 자 이동화의 6번마 제주의 바람, 만유엘 기수의 8번마 리치마인 다 빠릅니다. 자 이 9번마 위너크라운이라는 마필이 초반에 총알 같은 스프린트 댕이 아니고 이게 대아시로 밀고 나오는 선행형 마필인데 자 물론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게 외산 마필들하고 한번 맞짱을 붙는데 자 이번 경주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가 있습니다. 이 국산마 9번마 위너크라운 3.5kg 감량까지 받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불안불안하다 자 안쪽에 3번마 빅토리 맵이라는 마필도 체형 조건이 상당히 좋은 신마 선입전개 추입전개 가능한 마필이고 4번마 블랙펀치라는 마필도 근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자 인코스 2점에 자 선입전개 가능한 마필이고 자 임기현이의 5번마 어마무시라는 마필도 멀러기수가 직전 경주 1300m 선행으로 쏘고 나갔다가 경주거리 짧아갖고 퍼덕됐죠. 자 이번에 줄어든 경주거리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대가리는 요 중에 한 놈 있습니다. 3번 빅토리 맵, 4번 블랙펀치, 5번 어마무시. 셋 중에 한 놈이 달러박스 대가리다. 9번마 위너크라운이 빠지는 그림까지 해가지고 자 이번 경주 구멍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거 딱 네 마리 중에서 끝나 보이는 그런 경주인데 자 대가리 조철이 눈깔에 딱 걸렸습니다. 쌍승식까지 노리면서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인기 대가리 팔리는 9번마 위너 브라운이 아니고 조철이 노리는 요놈이 쌍승식까지 때리고 들어오는 달러박스 대가리다. 자 4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3경주 단통으로 먹은 거 가지고 자 4경주에 또 짭짤한 달러박스 대가리 넣고 한 구라 찍어 먹게 들어갑니다. 자 4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6경주 8경주 메인이죠. 자 6경주입니다. 국산 6군 아 국산 5군 1300 핸디캡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예측권 20장 대가리 놓고 후착 한방 자 직전 경주 샘편성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11번마 TK데이 데뷔전에서 대가리 꽂고 조재로 기수가 자 김동철인에서 다시 한번 조재로한테 기회를 줬습니다. 뭐 조재로하고 손을 맞춰왔기 때문에 능검도 그렇고 데뷔 이전째 다 조재로하고 맞춰왔기 때문에 자 이번에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 같은데 자 직전 경주에는 선행 가는 놈들 보내놓고 따라가는 경계 속에서도 끈끈한 모습을 보였죠. 이제 선입으로도 적응이 됐다는 얘기인데 자 안쪽에 2번 블레싱 로드, 3번 인디레이디, 6번 안목항, 11번 TK데이 다 앞선에 가는 마필인데 자 11번마 TK데이는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다. 자, 육경주 어차피 현장에서 인기 1위 팔릴 겁니다. 대가리 놓고 자 최대 승부 예측권 20장 어디다가 한방 때릴 거냐 이거죠. 예, 11번 TK데이는 대가리 왔는데 후차권이 완전 중구 난방입니다. 1번마 달순이부터 7번마 원더풀 루비까지 1, 2, 3, 4, 5, 6, 7 거기에 9번마 거몽 외곽에 12번 티즈로드까지 자 8번 대신카누하고 10번 천은짱하고 이 천은짱은 상대가 좀 세죠. 자 8번 10번 자 이 두 마리만 지워놓고 자 요거 11번 TK데이 놓고 이놈 저놈이 다 팔리는데 자 메인 한방 찍을 놈 짭짤한 배당 이놈 저놈이 배당을 다 뺏어가고 있기 때문에 때리고 바치 승부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배당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큰 배당은 아니지만 조철의 주특기 찍어먹기 메인 11번 TK데이를 쌍복 대가리 놓고 자 불안한 인기마필들 싹 꺾고 자 깔끔하게 구멍 줄여가지고 찍어먹기로 들어갑니다. 11번 TK데이 대가리 왔고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상한가 때리러 갈 테니까요. 육경주 메인 승부 11번 TK데이 놓고 멋지게 한구라 때려먹자 상한가 한번 가자. 조철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때리는 경주가 바로 육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메인 승부가 8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에 1700 핸디캡 자 8경주 자 6경주 메인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에 이어서 자 8경주 역시도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메인입니다. 자 오늘 메인 승부는 큰 배당보다는 적중을 위주로 한구라 찍어먹는 그런 경주로 좀 골랐는데요. 자 문세영의 7번마 문학에카트죠. 최근 힘차고 있고 끈끈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훈련도 잘 해놨습니다. 이게 7월 22일 경주에는 박태정 기수가 흙을 좀 맞으니까 버벅 됐었는데 자 문세영이가 8월 24일 직전 경주에는 잘 감고 돌아 나왔죠. 훈련도 잘 해놨고 자 문세영이하고 직전에 대가리 궁합도 한번 맞춰봤고 자 이제 대가리 까고 승군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7번마 문학 에카티 자 1700m 경주거리 느른 게 반갑기만 하죠. 뒷심 보유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 7번마 문학 에카티를 놓고 자 요거 또 한 방 걸렸습니다. 상한가 한 방 걸렸는데 자 안쪽에 1번마 머스탱 럼부터 해갖고 4번마 스토미 6번마 골드 해머 8번 대군 일갈 9번 맹주 10번 위너 마운틴 자 요거 알딸딸하게들 요것도 팔립니다. 자 7경주와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 한 3마리 정도 꺾을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도 큰 배당은 아니지만 아나짜리 한놈 조철이 눈깔엔 대끼리 같은 거 팔리든지 말든지 우리의 주력 한방 맞고는 아나짜리 안 팔리는 거에다 한방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7번마 문학 에카티 대가리로 놓고 뭐 선행가는 10번마 최범연이의 위너 마운틴 3번마 로열 복순이 뭐 요런 마필들이 선행가는 마필들인데 3번마 로열 복순이는 좀 짧아 보이고 푸닥대고 3.5kg 감량의 최범연이 10번마 위너 마운틴 버릴 수 없는 마권이죠. 하지만 자 요 마권은 잘해야 받치기 마권으로 들어간다. 뭐 현장에서 10번마 위너 마운틴이 이빠이로 보이면 단통성으로 한방 때려야죠. 자 10번마 위너 마운틴 말고 노리는 아나짜리 요거 제가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요 상한가 한방 때려야 되겠다. 아주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그런 경주였습니다. 자 8경주 메인 승부 요거 자신 있으니까 아마 조철이 노리는 요놈이 7번마 문학의 카트에 붙여가지고 깔끔하게 한방 여러분들께 상한가 때려드릴 것 같으니까 7번마 문학 에카티 놓고 10번마 위너 마운틴 자 요거 받쳐만 놓습니다. 10번마 위너 마운틴은 받쳐만 놓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방 상한가짜리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때리러 갈 테니까
자, 과천 8경주 벤시한테 때리러 갑니다. 자, 현장 예상 메인 승부 8경주 자신 있으니까 자 8경주 함부로 하시자고요. 자,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멋진 상한가 한꾸라 선물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이제 후반부 2개 12경주 남았는데요. 11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300 핸디캡. 자, 요거 문세영이 대가리 팔리고 이거 빼먹었니 뭐하니 욕 좀 먹게 생겼습니다. 자, 11경주 혼합 4군의 1300 핸디캡인데요. 자, 10번 막 케미블루죠. 최근 두 번 모두 2차 외곽에서 선행 갈고 나갈 수 있는데 박태종이가 박태종 태우고 요번에 문세영입니다. 43조 서정아 마방에서 대가리 한번 쳐달라 이런 그림 같은데, 자, 문제는 이게 7번마 PNS 제품입니다. 김용근이 자, 요것도 발주가 충알입니다. 거기에 10번마 케미블루보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변수가 됩니다. 5번마 아메리칸 벨 같은 것도 선행력이 있는 마필이고 5번 7번의 저항을 받으면 이거 10번마 케미블루 이거 외곽에서 뺄뺄 돌다가, 자, 물론 문세영 기수 뭐 천하의 문세영 기수이기 때문에 멍청하게 싸우고 비비고 경합할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이놈은 선행을 가야, 자, 이번 경주 깔끔하게 대가리 칠 수 있는데 이번 경주 저는 외곽 돌다가 이게 인기 1위 팔리고 부러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자 11경주 승부를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대가리 팔리는 10번마 케미블루가 아닌 걸음이 늘고 있는 한 마리 달러박스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자, 10번마 케미블루를 뒤로 돌려놓고, 자, 조철의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이 케미블루 주력으로 갖다 때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인기 대가리인데, 자, 10번마 케미블루를 뒤로 돌려놓고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걸리면 상한가입니다. 또 아나짜리 조철이 또 꼽아놓은 한놈 조철 눈깔에 딱 걸린 놈이 있는데 고놈에다가 주력으로 한방 먼저 갖다 세리 갈기면서, 자, 10번마 케미블루 뒤로 돌리면서 달러박스 대가리에 중배당 한방 멋지게 상한가 한방 때리는 경주가 11경주 달러박스 승부니까요. 자, 배당놀이는 11경주 기대하셔도 좋겠고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경주예요 자, 2등급의 1200 핸디캡이고, 자, 혼전입니다. 자, 대가리도 없고 꼬랑지도 없고, 자, 이 사전 인기도를 보면 배당판에 대끼리 배당이 한 8배에서 10배 그 정도로 깜빡거리는 그런 경주인데, 이게 웬 떡이냐, 무슨 얘기냐면요, 조철의 눈가리에는 쌍승식까지 때리고 들어올 기본 능력 한수 앞서 있는 한 놈이 있는데, 자, 이게 뭐 강대가리로 팔리는 게 아니라 이놈 저놈 팔립니다. 1번 골든게이트, 4번 피닉스선, 6번 페네트로, 8번 탭패션드, 10번 문학 아리아리, 12번 역전의 우승, 뭐 이런 마필들인데, 야, 이거 8배가 아니고 현장에서 한 10배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대끼리도 현장에서 어떻게 바람이 불지 모르겠는데, 조철의 메인 승부기 때문에 또 우리 팬 여러분들이 많이 사시면 현장에서 바람이 좀 불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무조건 기본 배당이 대끼리 8배 이상은 나온다. 대가리만 잘 세우고 주력 한방 갖다 붙여 먹으면, 자, 이런 거는 무조건 상한가입니다. 조철이 언급해드린 마필들 그 중에서도 4번 피닉스선, 6번 페네트로, 8번 탑패션드, 10번 문학 아리아리, 4번, 6번, 8번, 10번, 자, 대가리는 요 중에 하나 나옵니다. 4번, 6번, 8번, 10번인데, 자, 요 중에 불안한 인기 마필 한 마리는 완전히 꺾고 갑니다. 배당판 많이 잡아먹을 것 같은데, 자, 조철이 볼 때는 선행 가기도 틀렸고, 자, 이게 인기만 잔뜩 잡아먹고 이빠이 빨갱이로까지 팔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불안한 인기만 하나 꺾어놓고 능력상 원단 대가리, 원단 능력상은 이놈이 대가리다. 자, 서둘지만 않고 차분하게 몰고 간다면 조철이 눈가리가 분명히 맞을 겁니다. 조철이 눈가리 믿고, 자, 그놈을 달러박스 상복 대가리 놓고 마지막
메인 승부 상한가 때리는 경주인데요. 불안한 인기마 한놈 꺾고 나서 최소 배당 10배에서 한 20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과천 마지막 12경주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1000만원 돈 찾아가십시오. CG에다 올려놨죠. 자, 마지막 12경주 1000만원 돈 찾아갖고 오면서 마무리할 테니까요. 자, 12경주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벤츠인데, 자, 마지막 경주까지 자금 관리 좀 꼭 해주시고 12경주의 상한가 또 한 방 멋지게 때려보겠습니다. 자, 1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또 제주 경마입니다. 우리 제주 경마 하는 타임에는 즐겁죠. 조철이 제주 경마 잘 맞추기 때문에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제주 경마가 아주 기다려지실 겁니다. 조철이 저 새끼는 어떻게 해서 제주 경마 이렇게 잘 맞추냐고. 조철의 팬 여러분들 중에 가끔 뭐 욕하는 건 욕은 아니고 그건 제가 그냥 농담삼아 하는 말씀이고, 제 팬들 중에 조철이 니는 뭐 제주 경마를 어떻게 맞추냐 그래요. 조교도 아니고 소스도 아니고 기수하는 것도 아니고 조교사 하는 것도 아닌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주 경마도 공부해서 맞추는 겁니다. 조철이 소스 받고 뭐 기수 알고 이러면 맞출 것도 못 맞추죠. 조철이 눈깔이 믿고 공부하는 대로 갖다 꽂는 겁니다. 자, 오늘 제주 3경주인데요. 자, 제주마 4등급의 1000m 핸디캡입니다. 자, 요거 세 가리 놓고 한방 야물게 한방 갖다 때려 먹자고요. 자, 1번마 오라전설이죠. 오라전설. 자, 직전 경주 발주가 삐끗하면서도 때리고 올라오면서 자 지금 3연승 때리고 있습니다. 자, 승군전 맞았는데 1번 게이트에 3.5km 감량에 뭐 선행 가는 놈들 5번 백두왕자, 6번 왕의 귀한, 뭐 7번 흥국용사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자, 얘가 선행력도 있어요. 1번 게이트에서 쏘고 나가면 선행이고, 선행을 못 받으면 직전 경주처럼 따라오면서도 때리고 올라오는 기본 걸음이 있기 때문에, 자, 1번마 오라전설은 대가리인데, 오라전설은 대가리인데, 자, 문제는 후착입니다. 이 5번마 백두왕자가 천대끼리 팔릴 것 같아요. 잘 걸렸죠? 5번마 백두왕자. 자, 6월달, 8월달, 9월달 3연속 입상을 하면서, 자, 직전 경주에도 전현준이가 이빠이 팔렸는데 부러졌죠. 자, 직전 경주 경주 전개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강영진인에서 전현준이 다시 한번 태어났는데, 자, 이거 5번마 백두왕자 이기러 갈라고 한 놈 또 조철 눈깔에 또 하나 제대로 걸려놨어요. 요번에는 또 요놈이 갖다 붙여먹는 그런 그림인데, 조철이 노리는 한방짜리가 배당판에 따꿍따꿍 안 팔립니다. 한구라 또 찍어 먹자고요. 1번마 오라전설 놓고 아나짜리 한방 제대로 한방 찍어먹기, 한방 중배당으로 한방 찍을 테니까. 자, 제주 3경주 찍어먹기 1번마 오라전설 놓고 아나짜리 한방 멋지게 한방 찍어버리겠습니다. 자, 제주 3경주 현장 예상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의 제주 메인입니다. 예측권 20장 제주 메인 또 상한가 한방 때려 먹으러 가야죠. 5경주입니다. 제주마 1등급 1200 핸디캡입니다. 연령 오픈이고요. 자, 벤스한테 때리러 갑시다. 자, 제주 5경주 제주 5경주 본전입니다. 자, 인기 1위가 4번마 황룡신화 가겠죠. 황룡신화. 약한 상대들 만났고 뭐 핸디캐퍼들이 위해서 부담 중량도 직전 대비 7.5를 더 줬어요. 능력상 대가리라 이거죠. 하지만 제가 볼 때 7.5kg 부담 분명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 5경주의 인기 대가리 팔리는 4번마 황룡신화는 뒤로 돌린다. 자, 요거를 뒤로 돌려놓고 요번 경주 부담 중량 편차를 잘 보셔야 됩니다. 뭐 6kg, 7.5kg 올라간 놈들도 있고 마이너스 9kg 빼준 놈도 있고 6kg 빼준 놈도 있고. 자, 요거 부담 중량이 변수인데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조철이 볼 때는 요놈이 조판을 딱 만났어요. 약한 상대들 만났어요. 코스도 잘 들어왔고 안쪽 게이트가 유리한 놈이 있고 외곽 게이트가 유리한 놈이 있습니다. 순발력이 없는 놈들은 안쪽 게이트에 있는 거 좋을 일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그런 애들은
외곽에서 흙을 안 맞고 붙어가는 게 훨씬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면에 앞선 능력이 있는 놈들은 또는 흙 맞는 거에 별로 영향이 없는 놈들은 안쪽 게이트가 좋은 겁니다. 자, 이거저거 계산을 딱 끝내놨기 때문에 자, 요번 경기 인기 대가리 팔리는 4번마 황룡신화가 아니고 벤츠한테 때려주러 갈 놈 달러박스는 사막사막한 놈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기승기수도 제대로 앉아있고 직전 직직전 뭐 보여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최근에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요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리죠. 잘 걸렸습니다. 배당 짭짤하게 올라가 있고 자 제주 5경주에서 우리는 상한가 한번 가는 겁니다. 자 멋지게 한 보라 때릴 테니까 제주 5경주 메인 승부 자 한 배 타고 조철하고 한 배 타고 벤츠 한 대 상한가 승부 또 때리러 갑니다. 제주 5경주 메인 승부 조철이 한구라 할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하셔가지고 조철하고 한구라 같이 한번 때리시자고요. 제주 5경주 메인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9월 28일 토요경마 유튜브 조철 스타일 우리 팬 여러분들하고 함께 들어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 4, 6, 8, 11, 12 과천 3, 4, 6, 8, 11, 12 제주교차는 3경주와 5경주고요. 자 그중에 메인 승부 6경주, 8경주 마지막 12경주가 메인이고 제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나머지 경주도 뭐 줄적중으로 한번 또 싹쓸이 한번 하러 갈 테니까 현장 예상, 문자 예상 많이 참고들 해주시고 자 방송 마치기 전에 자 오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자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신청 꼭 좀 부탁을 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9월 28일 토요 경마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토요 예상 모두 마치고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